안녕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금요일 인사. 어? 어? 뭐야? 뭐, 스타는 카메라 항상 들고 다니는 거야? 아유, 좋네요. 썬더스 TV? 썬더스 화이팅! 좋네요, 잘 먹겠습니다. 역시 첫 관계부터 큰 걸 주시네. 친한 동생이 커피차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주고 싶다고 해요. 더벤티라고 커피 브랜드 있는데 콩나물 백샵, 백샵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. 이번에도 더벤티 홍보도 잘 해줘서 커피가 너무 맛있고 가성비도 좋고 무엇보다 맛이 있어가지고 꼭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거의 내렸습니다. 운동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요. 오예. 처음이네요, 처음. 너무 멋있네요. 어, 저겠네. 메이크업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.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저렇게 둘이를 묶어 놔가지고. 하필. 좀 약간 바보 같을 정도로 밝게 나왔네. 맛있네. 누가 붙였지? 진짜 알고 붙인 건가? 그럼 알고 붙인 건데. 둘이만 딱 넣는 거. 워낙 순남이라. 원래 워낙 순남이라 저 정도면 잘 나온 거죠. 저 진짜 씻고 했어요. 씻고 전 남들 다 머리 받고 메이크업 받을 때 저 씻고 갔습니다. 진짜 세수하고 찍은 거예요. 일어나서 왜 무게 잡고 있어? 나한테 처음 잡아본 무게. 몇 킬로 안 되잖아. 몇 킬로 안 되는데 무게 잡고 있어. 성원이 형은 약간 그 싸움 못하는 그 싸움 못하는 싸우려는 그런 느낌. 성원 형한테 얘기했거든요. 얍! 약간 치는 느낌. 잘 나왔나요? 잘 모르겠어요. 뭐 민석이가 너무 강렬하게 나온 거 아니야? 민석이랑 원석이랑 축구에서 이원석이다. 저거 숫자가 궁금해요. 40에 39가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. 네,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넣었을까요? 잘 나온 거 같아. 민석이도 잘 나왔고 민채 거 괜찮네. 네, 무난하게 잘 나온 거 같아요. 시래 형에 비해서 시래 형이 길을 보고 있더라고요. 시래 형이 특이하죠. 시래 형 거 한번 보여주세요. 시래 형이 너무 자 이제 뒤에 계신 아침부터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. 뭐 이거 초능력 쓰네. 전 저런 무난한 게 좋은데 우성이 같이 동엽이 같이 아니 광철이 같이 저런 게 좋은데. 네, 제가 오전에 봤어요. 오전에 사실 여기서 운동해서 봤는데 시래한테 많이 놀렸는데 시래가 길을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길 모아서 오늘 시래 잘할 것 같습니다. 프로필 촬영 때 한 것 같아요. 뭐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썼나요? 아니 정현이 형 이쪽에서는 저 그냥 이쪽 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다 놀림 받고 있어요. 지금 손우 형들도 지금 보고 나서 왜 저렇게 나왔냐고. 지금 잘 나왔어요. 저는 제가 봤을 때 세레모니 이제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한번 저거 한번 해봤는데 잘 나오지 않았어요? 그래도 이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람 역시 저기 자메이카 키고 KC가 잘 나오지 않았나. 멋있게. 어, 만약에 들어가서 이제 넣게 되면은 하겠습니다. 네. 때려보고 있어. 때려보고 있어. 멋있어, 멋있어. 아침에 봤는데 제 재활 중이시더라고요. 우정이 화이팅! 우정이 지금 하루 종일 재활하고 있어가지고 바빠요. 지금 때려보고 있잖아. 무서운 거예요.
Thank you.
아, 많이 아파. 진짜 부러진 줄 알았어. 그 커피 보면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그 아팠던 거 빼주세요. 멋지게 하이파이브만. 그것 때문에 죽더라고. 아파가지고 열이 딱 대표져가지고.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소드스티비가 시켰잖아요. 근데 내가 근데 왜 약속을 했지. 아 놓고 나와서 뭔가 아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. 그랬던 게 아 그래서 했는데 군 공부 끝나고 이제 삼성에 진짜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첫 득점이네요 지금. 강철이 형이 리바운드 멋있게 잡아내가지고 저한테 딱 패스를 줘가지고 넣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일단 제가 는 것보다는 이제 팀이 또 승리를 해서 그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들어가면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뭐 열심히 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은 그때만 찬스가 나서 다행히도 뭐 득점으로 잘 연결돼서 득점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무조건 열심히 뛰자. 나는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홈 개막전에서 이겨서 너무 좋고요. 또 평일인데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. 형들이 좀 자신 있게 하라고. 코피가 워낙에 자기가 안에서 다 잡아줄 테니까 자신 있게 하라 그래가지고요. 그거가 많이 도움이 됐, 심리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또 저희 집이잖아요. 원래 세븐이잖아요. 도시대가 3점 넣고요. 네, 도시대를 뭐 그리고 한 개만 넣고 도시대가 못 봐가지고 길을 주려고 했는데 항상 이거 시그니처로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부터 하겠습니다. 많이 넣어서 더많은 세 번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팀 모아서 오늘 시대에 잘할 것 같습니다. 시대는 뭐 원래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선수고 충분히 올해 준비를 더 잘했으니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단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 기세를 모아서 좀 더 좋은 분위기로 저희 모든 선수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 경기장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 맞다. 네 엄청 흥이 많아요. 저희가 연습 때도 코피가 있고 없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. 외국인 선수지만 애교도 많고 한국말도 잘해요. 힘내. Supported us. Coach prepared us for it. You know, we went out and did what we needed to do.